걱정 지우개 서석영 글, 김소영 그림 고장난 가족 엄마 아빠가 카페를 차렸어요. 치킨집을 할 때는 기름 냄새에 쩔어 후줄근하던 엄마 아빠가 확 달라졌어요. 말끔하게 차려입은 건 물론이고 표정도 행동도 우아했죠. 난 카페를 하는 게 꿈이었어. 나도 카페를 꼭 해보고 싶었어. 하여튼 이렇게 시작했으니 잘해보자고. 엄마 아빠는 소원을 이룬 듯 좋아했어요. 하지만 주변에 카페가 자꾸 생겨나갈수록 손님이 줄었어요. 결국 몇 달 뒤 가게를 내놓고 아빠 혼자 나가 어쩌다 오는 손님을 받았어요. 오늘도 부동산에서 연락 안 왔어? 조만간 오겠지. 이러다 남은 돈마저 다 까먹게 생겼네. 괜히 카페를 열어서 이게 뭐야? 처음에 시작할 땐 당신도 좋아했잖아. 그래놓고선 이제와 왜 그래? 손님 입맛에 맞는 커피 뽑으려고 애쓰고 실내 장식에 공들인 게 다 소용없게 되었잖아. 난들 이렇게 될 줄 알았나? 왜 나만 몰아세우고 그래? 엄마 아빠는 입씨름이 잦더니 말도 않고 지냈어요. 서로 못 본 척, 보아도 보이지 않은 척 했죠. 아빠는 날마다 밤늦게 들어왔어요. 아빠 몸에선 커피향 대신 술 냄새가 났죠. 엄마는 온종일 누워 지냈어요. 입맛을 잃었는지 밥도 한 숟갈 뜨는 둥 마는 둥 했어요. 엄마, 오늘 선생님이 나 영어 잘한다고 했어. 학교에서 칭찬받았다고 자랑해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전지가 거의 다른 장난감처럼 힘없이 겨우 말했죠. 그래? 발음도 좋대. 힘이 나게 하려고 없던 말을 해서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내려올 뿐이었어요. 세상 일에 더는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이러다 우리 집 망하는 거 아니야? 자꾸 걱정되고 불안해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엄마 아빠가 어려울 땐 오빠가 희망을 줄 수도 있어. 엄마 아빠 말처럼 오빠는 우리 집 장남이자 집안의 기둥이니까. 나도 모르게 나보다 6살 더 많은 오빠에게 기대를 걸게 되었어요. 하지만 오빠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날마다 욕을 입에 달고 살고 친구들과 몰려다니며 싸움을 했죠. 학원은 빼먹기 일쑤이고 PC방에 가서 실컷 게임하다 돌아오곤 했어요. 요즘 엄마 아빠 힘든데 오빠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야, 네가 뭘 한다 그래.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중고질이야. 오빠는 나를 싹 무시하고 빈정거렸어요. 어쩌다 집에 있는 날에도 자기 방에 틀어박혀 온종일 게임만 했어요. 다 들리게 소리도 크게 해놓고 엄마 속을 썩이려고 작정한 게 분명했어요. 오빠가 그 무섭다는 중2병에 걸렸나 봐. 엄마가 더는 못 참겠는지 오빠한테 가서 호통을 쳤어요. 그렇잖아도 힘든데 너까지 이럴 거야? 계속 이렇게 살 거냐고! 엄마 아빠 사는 건 내 마음에 드는지 알아요? 없는 돈 모아서 학원 보냈더니 빠져서 전화 나오게 하고 게임 까! 싫어요. 나도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권리가 있잖아요. 오빠는 고함을 빽 지르더니 주먹으로 벽을 쳤어요. 너 그게 무슨 짓이야? 그만두지 못해? 오빠는 씨씨 욕을 뱉으며 울먹이더니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날 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오빠가 다른 학교 학생들과 패싸움을 벌여 엄마 아빠를 부른 거였어요. 엄마 아빠는 오랜만에 나란히 외출했어요. 오빠가 교도소에 가면 어떡하지? 모터가 돌아가듯 가슴이 덜덜 떨렸어요. 정신 나간 사람처럼 거실을 빙글빙글 돌았죠. 동그라미를 그렸다가 네모를 그리고 네모 안을 가로질러 대각선을 그리면서요. 드디어 엄마 아빠가 돌아왔어요. 다행히 경찰서에서 보내줘 오빠도 함께 왔어요. 아유, 죽다 살았네. 잘됐다. 정말 다행이야.
그제야 터질 것처럼 쿵쾅대던 가슴속 모터가 잠잠해졌어요. 세 사람은 말이 없었어요. 엄마는 안방으로, 오빠는 오빠 방으로 갔어요. 아빠는 소파에 잠깐 앉아있더니 다시 집을 나갔어요. 그렇게 뿔뿔이 흩어졌죠. 우리 가족은 이상해. 모두 고장이 난 것 같아. 이러다 우리 집 완전히 망하고 식구 모두 뿔뿔이 흩어지는 게 아닐까? 걱정으로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했어요. 걱정하기 싫고 걱정하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요. 혼자 있거나 밤이 되면 더 심해졌죠. 난 걱정이 부글부글 끓는 솥이 되었어요. 아빠는 오늘도 술을 마시겠지? 자꾸 그러면 알코올 중독에 걸릴 수도 있다는데 텔레비전에서 알코올 중독에 걸려 손을 벌벌 떠는 사람을 봤어. 그 사람은 결국 가족한테 버림받고 노숙자가 되었어.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아빠가 아침에 우산을 가지고 가지 않은 게 생각났어요. 얼른 우산을 챙겨 카페로 갔어요. 그러나 카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어요. 카페 앞에는 축 늘어진 꽃나무들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산에 갔나? 요즘 자주 산에 가는 눈치였잖아. 아빠한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죠. 아빠가 비 맞고 감기에 걸리면 어떡하지? 산에서 급히 내려오다가 넘어지면 크게 다칠 수도 있는데 혹시 골짜기로 추락한 거 아닐까? 그럼 멧돼지한테 공격을 받을 수도 있잖아. 아빠가 어서 정신을 차려 119에 전화해야 할 텐데. 아 맞다. 추락하는 순간 휴대전화가 날아가 버릴 수도 있어. 아 그럼 전화도 못하고 어떡해. 나 몰라. 빗줄기는 더욱 거세지고 하늘이 두 쪽이라도 날 듯이 우르릉 쿵쾅 번쩍번쩍 천둥과 번개가 내리쳤어요. 선생님이 번개치는 날은 높은 곳이나 나무 밑이 더 위험하다고 했는데 어떡하지? 걱정이 꼬리를 물고 이어져 밥도 먹지 않고 침대에 누웠어요. 겨우 잠들었지만 꿈속은 더 요란했죠. 선생님 말이 딱 맞았어요. 아빠가 나무 밑에서 비를 피하다가 벼락에 맞고 쓰러졌으니까요. 아빠는 수처럼 새까맣게 타버리고 말았어요. 아빠가 카페에 팔던 에스프레소 커피보다 더 진한 색깔이었어요. 아빠! 아빠! 아빠를 소리쳐 부르다가 깨어났어요. 온몸이 땀에 흠뻑 젖어 있었어요. 걱정이 많으니 악몽까지 꾸고 이렇게 걱정하다 내가 죽고 말겠어. 먹으면 걱정을 싹 없애주는 약은 없나? 그런 게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시계를 보았어요. 아침인 줄 알았는데 밤이었죠. 문을 열고 나가자 엄마가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네 이모, 아무 일 없어요. 그냥 좀 힘이 없어서 목소리가 그렇게 들렸나 봐요. 이모 할머니가 전화한 거였어요.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데다가 우리 가족과 가깝게 지내 엄마한테는 친정엄마, 우리한테는 외할머니처럼 느껴지는 분이에요. 엄마, 이모 할머니가 뭘 하셔? 우리 가족이 자주 꿈에 보이고 꿈자리가 사나워서 전화했대. 그래서 오고 싶다고. 오시라고 하지. 아휴, 좋은 일도 없는데 뭐하러 오셔. 이러고 사는 거 보면 속만 더 상하실 텐데. 엄마는 전화를 받느라 줄였던 텔레비전 소리를 다시 크게 키웠어요. 오늘도 가정주부가 고층 아파트에서 떨어져 내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울한 기분에 빠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는 암을 일으키는 주범이니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누군 우울증에 걸리고 싶어서 걸리고 스트레스를 받고 싶어서 받나? 엄마가 소파에 누워 중얼거렸어요. 엄마,
아빠는 아직 안 왔어? 오겠지. 방으로 들어오자 걱정이 또 내 머릿속을 온통 차지했어요. 엄마가 저렇게 만날 누워있는 것도 우울증일 수 있어. 우울증이 심해져 뛰어내리면 어떡하지? 우리 집은 13층이라 떨어지면 살아날 가망이 없잖아. 그러니까 아파트는 1층을 사야 했는데. 엄마는 지금 가게와 아빠, 오빠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 암에 걸릴 수도 있잖아. 엄마가 암에 걸려 죽으면 어떡하지? 그럼 오빠와 나 단둘이 남게 되잖아. 아빠는 그때쯤 알코올 중독으로 집을 나가고 없을 테니까. 오빠는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말썽을 피우고 다니겠지? 피챙이들이 우르르 몰려와 집을 빼앗고 난 거지가 될 거야. 거지가 되면 어디로 가야 하지? 밥을 먹지 않고 며칠이나 견딜 수 있을까? 걱정이 몸과 마음을 칭칭 올감했어요. 끝없는 걱정 때문에 편안한 날이 없었죠. 걱정이 많아서인지 밥맛이 없었어요.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죠. 얼굴은 거미튀튀해지고 몸은 빼빼 말라갔어요. 남자애들은 나를 젓가락 마른 멸치로 불렀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언제나처럼 헤헤거리며 명랑했어요. 걱정이라곤 없는 애들처럼 보였죠. 난 친구들과 잘 지내는 편이에요. 특히 지민이와 정민이는 단짝이어서 화장실에도 같이 가요. 원래 친구들은 기쁜 일도 슬픈 일도 같이 나누는 사이라고 하잖아. 지민이와 정민이한테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걱정을 털어놓을까? 이렇게 생각하며 지민이와 정민이를 바라보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걱정을 털어놓는다고 지민이와 정민이가 날 이해할 수 있을까? 내 걱정이 해결될까? 아니야. 괜히 우리 집 망했다는 소문만 나고 애들이 날 불쌍히 여길지도 몰라. 그건 더 싫어. 나도 모르게 걱정이 밖으로 새어나갈까봐 입을 앙 다물고 있었어요. 시은아, 너 요즘 왜 그렇게 말이 없어? 맞아. 우리랑 놀지도 않고 잘 웃지도 않고 무슨 걱정이 있어? 지민이와 정민이가 물었어요. 아니야, 걱정은 무슨... 걱정을 나만의 비밀로 꼭꼭 숨겨두었어요. 그럼 다행이고 우리 화장실 갈까? 그래, 나도 지금 막 가고 싶었거든. 지민이와 정민이는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순간 둘이 정말 행복해 보여서 질투가 나고 심통이 났어요. 같이 어울리기 싫었죠. 난 가고 싶지 않은데 너희 둘이 가면 안 되니? 지민이와 정민이 얼굴이 단박에 굳어졌어요. 내가 절교 선언을 하기라도 한 것처럼요. 둘은 당황한 얼굴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말했어요. 알았어. 싫으면 됐어. 지민이와 정민이는 둘이서 교실을 나갔어요. 그 뒤부터 우리는 서먹한 사이가 되었어요. 나와는 어울려 수다를 떨지도 같이 집에 가지도 않았어요. 지민이와 정민이는 반창고처럼 딱 붙어 다녔어요. 내가 떨어져 나가길 기다렸다는 듯이 나를 흘끼거리며 소곤거렸죠. 내 흉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괴로웠어요. 골칫거리, 걱정거리가 또 늘어난 셈이에요. 그날 괜히 그랬어. 가기 싫어도 그냥 화장실에 갈걸. 하지만 그런다고 날 따돌리고 저희끼리만 다니다니. 더 나쁜 것은 두 사람이 미지와 같이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미지를 싫어하는 걸 빤히 알면서 어쩜 저럴 수가 있지? 배신자들. 지민이와 정민이, 미지가 껌처럼 붙어 다니며 헤헤거리는 걸 보면 속이 뒤집혔어요. 그렇잖아도 걱정이 많은데 쟤네들까지 날 괴롭히다니. 고장난 가족들과 골칫거리 친구들 때문에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어요. 시골에 사시는 이모 할머니가 오셨어요. 이모 할머니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시는데도
늘 활기차고 씩씩해요. 식구들이 자꾸 꿈해 보여 오고 싶더니 하나같이 기운이 없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여? 할머니는 창문을 활짝 열고 들고 온 보자기를 풀어 사고를 꺼내 고기 시작했어요. 여러 가지 나물을 다듬고 씻고 삶고 무치느라 정신이 없었죠. 할머니가 쉴 새 없이 움직이자 엄마도 할머니를 따라다니며 몸을 움직였어요. 쾌활한 할머니가 자꾸 말을 시키니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었죠. 할머니가 웃긴 얘기를 하면 엄마는 소리내어 웃기까지 했어요. 엄마가 웃는 걸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네. 싱싱한 나물들과 사고를 진하게 우려낸 곰국으로 밥상이 차려졌어요. 이모님, 곰국이 얼마나 진하고 구수한지 밖에서 사 먹은 것하곤 될 수가 없네요. 할머니, 국에 둔 고기도 쫄깃쫄깃 맛있어요. 우리끼리 있을 때는 입을 닫고 살던 아빠 오빠가 말을 했어요. 난 나물무침이 더 맛있네. 엄마가 말하자 할머니는 쓴바귀 나물을 엄마 수저에 올려주며 말했어요. 너는 어렸을 때부터 고기보다 나물을 더 좋아했잖냐. 그래서 염소라고 불렀잖아요. 난 입을 열면 눈물부터 쏟아질 것 같아 말없이 밥만 먹었어요. 할머니가 오시자 깜깜했던 집에 불이 들어온 것처럼 모두가 밝아졌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해주신 이 음식이 고장난 우리 가족을 응원하는 보약 같아요. 할머니는 내 방에서 나랑 같이 잤어요. 시은아, 얼굴이 헬쓱한 게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는겨? 아니에요, 할머니. 내 눈은 못 속여. 걱정거리가 많구먼 그래. 마음속에 쟁여두면 병이 되니까 털어놔봐. 이 할미가 도움될 수도 있잖냐. 할머니, 사실은... 시은이는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걱정거리를 털어놓았어요. 겉으론 다들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도 속을 들여다보면 숨겨둔 걱정거리가 있어. 근심 걱정 없는 집이 없지. 할머니는 잠깐 말을 끊었다가 덧붙였어요. 나도 어렸을 때 시은이 너처럼 유독 걱정이 많았어. 그런데 열의 아홉은 일어나지 않거나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해결되더라고. 괜히 걱정을 사서 한 거지. 안 하려고 해도 자꾸 걱정돼요. 걱정 때문에 삶은 달걀을 먹다가 막혔을 때처럼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아프고 밥도 잘 안 넘어가고 잠도 편히 잘 수가 없어요. 그렇게 심하면 내 보물을 줘야겠구먼. 할머니는 가방을 뒤적이더니 토끼 모양의 지우개를 꺼내주었어요. 할머니, 이건 지우개잖아요. 보물이란 말에 기대해서인지 실망이 컸어요. 겉으론 평범해 보이지만 보통 지우개가 아니여. 걱정을 없애주는 걱정 지우개거든. 그러고 보니 토끼 등에는 걱정 지우개라 살짝 새겨져 있었어요. 사실 난 누구보다 걱정이 많은 사람이야. 자식 없이 혼자 사니 늙으면 어떻게 살까? 암수술을 했으니 재발하진 않을까? 걱정거리가 한둘이 아니지. 그런데도 이렇게 씩씩하게 사는 건 바로 이 지우개 때문이여. 친구가 준 건데 아주 그만이여. 너도 한번 써봐. 어떻게 쓰는 건데요? 이 지우개는 밤에 혼자 있을 때 써야 해. 대개는 이 걱정 지우개한테 털어놓기만 해도 걱정이 사라져. 그래도 사라지지 않으면 걱정거리를 쓰고 이 지우개로 지우면 돼.
근데 걱정 지우개는 왜 토끼 모양이에요? 토끼는 이렇게 귀가 크잖냐. 이 큰 귀로 걱정을 잘 들어주기 때문이지. 그런데 할머니, 지우개를 제게 주면 할머니는 어떡해요? 난 이제 걱정 지우개 없이도 잘 지낼 수 있어. 그만큼 자신이 생겼지. 그러니 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구먼. 할머니는 소중하게 간직해온 걱정 지우개를 내게 안겨주고 다음날 집으로 가셨어요. 걱정 지우개가 정말 내 걱정을 지워줄까? 궁금하기도 하고 빨리 써보고 싶어 어서 밤이 되길 기다렸어요. 많고 많은 걱정거리 중에서 어떤 것부터 털어놓지? 먼저 순서를 정해야 했어요. 어떤 걱정이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지 무게를 재야 했죠. 첫 번째는 아빠 사업? 맞아요. 아빠 사업이 잘못되면서 우리 집 살림이 어려워지고 가족들이 고장나기 시작했으니까요. 두 손을 모아 걱정 지우개를 들고 말했어요. 어서 가게가 나가야 한다는데 안 나가서 걱정이야. 아빠가 일이 없는 것도 불안해. 벌써 은퇴한 할아버지처럼 살 순 없잖아. 그럼 늙어서 폐지를 줍거나 노숙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 엄마에 대한 걱정거리도 조잘조잘 털어놓았어요. 이모 할머니가 다녀간 뒤 나아지긴 했지만 엄마가 예전처럼 생생해지고 팔팔해졌으면 좋겠어. 카페가 망한 뒤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아빠. 쪼들리는 살림살이와 엇나가는 오빠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불안해. 스트레스가 심하면 암처럼 무서운 병에 걸릴 수도 있다잖아. 나는 걱정 지우개에게 오빠에 대한 걱정거리도 늘어놓고 골칫거리 친구들 이야기도 일러바치듯 시시콜콜 꺼내놓았어요. 그러고도 잠이 오지 않으면 벌떡 일어나 연습장에 걱정거리를 쓰고 걱정 지우개로 지웠죠. 정말 이렇게 하면 걱정이 사라질까? 궁금했지만 그건 확실히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걱정을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터질 것 같은 가슴에 여유가 생겼어요. 빵빵하게 부풀어오른 풍선에서 공기를 뺐을 때처럼 말이에요. 걱정을 써놓고 싹싹 지우면 속이 시원했어요. 사라진 글자들처럼 걱정도 사라질 거라는 믿음이 생겼고요. 점점 숨이 제대로 쉬어지고 밤이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괴로워 밤잠을 설치던 증상도 나아졌죠. 걱정 지우개를 머리맡에 놓고 자면 든든해 편안히 잠들 수 있었어요. 걱정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기대해서인지 아침에 눈을 뜨면 기분이 좋았어요. 며칠이 지났을까요? 걱정 지우개의 마법은 골칫거리 친구들한테서 제일 먼저 일어났어요. 저희끼리 속닥거리고 내가 싫어하는 미지와 몰려다녀 내 심기를 불편하게 하던 지민이와 정민이가 다가오더니 말했어요. 시은아, 너 요즘 얼굴이 밝아졌다. 기분 좋은 일 있니? 우리 예전처럼 같이 다니지 않을래? 그러던지. 난 반가우면서도 시큰둥하게 말했어요. 그동안 속상했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요. 지민이와 정민이는 활짝 웃으며 그동안 못한 말을 꺼내놓았어요. 사실 내가 화난 것처럼 찡그리고 있어서 말을 붙이기가 어려웠어.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고민했다니까. 난 그제야 친구들이 멀어진 이유가 내게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누구라도 잔뜩 찡그리고 있는 애한테 다가가 말을 걸고 싶진 않을 테니까요. 그땐 걱정이 좀 많았어. 내가 꼬리를 내리자 지민이가 기다렸다는 듯 말했어요. 시은아, 미지도 그렇게 나쁜 애는 아니더라.
그러니까 너무 미워하지 마. 그래, 미지랑도 같이 다니자. 내가 흔쾌히 대답하자 지민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어요. 정말? 우린 미지도 좋은데 내가 싫다고 할까봐 걱정했는데. 맞아, 난 너도 좋지만 솔직히 미지도 좋거든. 지민이와 정민이는 펄짝펄짝 뛰며 좋아했어요. 친구들과 화해하자 사이다를 먹었을 때처럼 답답하던 속이 시원해졌어요. 걱정 지우개의 마법은 아빠한테도 일어났어요. 학교에서 돌아오자 엄마가 말했어요. 공장을 운영하는 친구가 아빠에게 같이 일하자고 했대. 정말요? 엄마는 바쁘게 움직였어요. 아빠 출근 준비를 도우려면 구두도 닦고 옷도 다려야 했으니까요. 그때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가게를 보고 싶다는 사람이 나타났으니 빨리 내려오세요. 엄마는 옷을 다리다 말고 뛰어내려갔어요. 한꺼번에 너무 바빠졌는데도 웃는 얼굴이었어요. 아빠와 엄마가 제자리를 찾자 반항하며 못되게 굴었던 오빠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어우,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 센 척하며 싸우고 돌아다닌 걸 생각하면 아, 창피해. 얼굴을 못 들겠다니까. 오빠는 진심으로 뉘우치고 후회했어요. 아직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모범생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좋아졌죠. 오빠의 중2병도 낫게 하다니 걱정 지우개는 정말 대단해. 며칠 뒤 이모 할머니한테 전화했어요. 할머니, 걱정 지우개가 진짜 마법을 부렸어요. 난 할머니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숨도 쉬지 않고 이야기했어요. 잘 됐구먼. 요즘은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지. 네, 할머니. 그래서인지 얼굴색도 좋아지고 살도 쪘어요. 또 전화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시은아, 잠깐. 할미가 아직 할 말이 남았어. 난 바짝 긴장했어요. 걱정이 사라졌으니 이제 걱정 지우개를 돌려달라고 할까봐 수화기를 그냥 내려놓고 싶은 걸 꾹 참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 자기보다 큰 걱정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걱정 지우개를 주어야 해. 그래야 걱정 지우개의 마법이 사라지지 않거든. 정말요? 제가 쭉 갖는 게 아니에요? 몹시 당황스럽고 서운했어요. 하지만 마법이 사라진다니 나보다 더 큰 걱정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지우개를 줄 수밖에 없겠죠? 할머니의 말씀 때문일까요? 주변 아이들을 건성으로 보지 않고 유심히 살피는 버릇이 생겼어요. 점심시간이었어요. 운동장에서 놀다 목이 말라 좀 일찍 교실에 돌아왔는데 현우가 혼자 앉아 있었어요. 어두운 얼굴과 축 처진 어깨만 봐도 근심 걱정이 많은 게 분명했어요. 걱정에 짓눌려 스스로 외톨이가 되어 있는 것까지 예전의 내 모습과 똑같았죠. 유치원 때만 해도 현우랑 난 신랑 각시 사이였어요. 서로 정말 좋아해서 손가락 걸고 결혼을 약속했죠. 엄마들은 그 모습이 귀엽다며 서로의 집을 오가며 놀게 해주었어요. 하지만 초등학교에 들어간 뒤 부끄러움을 알게 되자 시들해지다가 결국 남남이 되었어요. 걱정에 빠진 현우를 보자 그냥 넘길 수 없었어요. 현우야,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어? 아니, 뭐 그냥. 현우는 얼버무렸어요. 유치원 때 우리 신랑 각시 사이였잖아. 그런데 뭘 숨겨?
내가 들어줄게 말해봐. 내가 왜 너한테 그런 걸 말해야 하는데. 현우는 삐딱하게 굴었고 생각보다 고집이 셌어요. 하지만 수업이 끝나자 신발을 질질 끌고 다가오더니 말했어요. 시윤아, 나랑 얘기 좀 할래? 학교 근처 놀이터 의자에 앉아 현우가 입을 열었어요. 너도 우리 아빠가 선장인 거 알지? 근데 얼마 전에 진도 앞바다에서 배가 뒤집혀서 여러 사람이 죽는 사고 있었잖아. 그 뒤부터는 아빠 배가 뒤집힐 것만 같아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날마다 악몽을 꿔. 그 순간 난 걱정 지우개를 현우에게 주기로 결심했어요. 이거 걱정 지우개인데 선물할게. 정말? 이 지우개가 걱정을 지워준단 말이야? 써보면 알 거야. 그런데 어떻게 써야 하는데? 난 현우에게 사용법을 자세히 알려주었어요. 알았어. 그럼 나 먼저 가볼게. 현우는 마음이 급한지 벌떡 일어나 달려갔지요. 난 의자에서 쉬 일어나지 못하고 멀어져 가는 현우를 바라보았어요. 걱정 지우개와 헤어지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도 꼭 필요한 사람에게 간 거잖아. 할머니가 내게 줄 때도 이런 마음이었을 거야. 현우가 걱정을 덜 수 있으면 좋은 거지 뭐. 서운하고 허전한 마음을 자꾸 달랬어요. 며칠 뒤 학원에서 돌아오다 현우를 만났어요. 걱정 지우개한테 걱정을 털어놓고 쓰고 지웠더니 마음이 편안해지더라. 그래서인지 요즘은 밥도 잘 넘어가고 잠도 제대로 자. 잘됐다. 그런데 다른 걱정거리가 생겼어. 걱정 지우개를 갖고 있는데 다른 걱정이 생겼다니 놀라 물었어요. 무슨 걱정? 지우개가 다를까봐 걱정이야. 그 걱정은 나도 했어. 너도 그랬구나. 현우는 나도 같은 걱정을 했다는 게 반가운지 목소리가 커졌어요. 지금도 한쪽이 닳았는데 계속 쓰다 보면 언젠가 닳아 없어지지 않을까? 그럼 걱정 지우개랑 영영 이별인데 어떡해. 현우는 걱정을 떨치지 못하고 말했어요. 지우개랑 헤어지는 게 아쉽긴 하지만 그럼 걱정도 싹 사라지는 거잖아. 아, 그럼 그것도 좋은 거네. 그러니까 걱정 있으면 걱정 지우개로 싹싹 지워. 어쩌나 보려고 나도 못한 일을 하라고 호탕하게 말했어요. 에이, 그럴 순 없지. 다음에 또 무슨 걱정이 생길지 모르는데 그땐 어떡하려고. 아껴 써야지. 현우는 잠깐 말을 끊었다가 덧붙였어요. 되도록 걱정 지우개를 안 쓰려고 축구도 하고 강아지랑 산책도 하고 그래. 그러면 걱정이 작아지고 줄어드는 것 같더라고. 현우는 아빠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걱정 지우개 걱정만 실컷 했어요. 왜 아빠 얘기는 안 하는 거지? 걱정 지우개가 마법을 잃었나? 하지만 걱정 지우개를 걱정하느라 아빠 걱정에선 좀 벗어난 것 같으니까 그것도 좋은 거지 뭐. 아빠 일이 궁금했지만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운동도 한다니 현우가 걱정에서 탈출한 건 확실했어요. 그래서 묻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 텔레비전을 켜니 뉴스를 하고 있었어요. 북극의 빙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다간 지구에 재앙이 올지도 모릅니다. 지구에 재앙이 온다는 건 지구가 망한다는 뜻이잖아. 그럼 엄마랑 아빠랑 오빠랑 우리 가족도 모두 죽는다는 말인데 어떡하지?
일본이 군사력 증강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또다시 힘을 키워 전쟁을 일으키려고 그러나? 그럼 다시 우리나라로 쳐들어올 수도 있는데 어떡하지? 엄마가 거실로 오더니 말했어요. 텔레비전 끄고 이제 공부해야지. 시험이 코앞인데. 시험 성적도 걱정되긴 해요. 성적을 잘 못 받아 엄마한테 혼나는 건 아닐까? 요즘도 난 이렇게 이런저런 걱정을 하며 살아요. 하지만 밥을 못 먹고 잠을 못 잘 정도는 아니니 괜찮아요. 전화가 왔어요. 현우였어요. 시은아, 조금 전 뉴스 속보로 우리 아빠 이야기가 텔레비전에 나왔는데 혹시 봤니? 아니, 못 봤는데. 아빠가 먼 바다에서 돌아오는 중이었는데 엔진 고장으로 침몰하던 북한 어선을 발견해 선원 13명을 구조했대. 그 순간 난 걱정 지우개가 또 마법을 부렸다는 걸 알아챘어요. 하지만 그 말은 쏙 빼고 현우한테 아빠 칭찬만 했죠. 와, 너희 아빠 정말 대단하시다. 우리 아빠가 뱃사람인 게 자랑스러워. 근데 걱정 지우개가 마법을 부렸는지도 몰라. 내가 맨날 얘기하고 쓰고 지웠거든. 하여튼 어서 텔레비전 켜봐. 안녕. 현우는 폭포수처럼 말을 쏟아내더니 전화를 끊으려 했어요. 잠깐만, 근데 한 가지 명심할 게 있어. 걱정 지우개는 자기보다 큰 걱정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줘야 돼. 그래야 마법이 사라지지 않거든. 이모 할머니가 내게 말했던 것처럼 난 현우에게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래? 그건 좀... 그냥 내가 갖고 싶은데 그럼 안 돼? 당황하고 아쉬워하는 것까지 나와 똑같았죠. 그럼 마법이 사라진다니까? 그럼 내가 좀 도와줄래? 뭘? 걱정에 빠진 애를 찾아야 할 거 아니야. 알았어, 같이 찾자. 내일부터 누가 걱정에 휩싸여 꼼짝 못하고 있는지 살피는 거야. 비밀리에 남을 살피고 재밌겠다. 맞아, 우리가 걱정 해결사가 되는 거야. 그럼 우리 내일 만나 계획도 짜고 하자. 눈치채지 못하게 하려면 치밀하게 행동해야 하고 주의할 것도 많잖아. 의기소침하던 현우는 그새 수다쟁이로 변해 있었어요. 내게 전화해 스스럼 없이 얘기하는 것만 봐도 유치원 때만큼은 아니지만 한결 친해진 느낌이었어요. 이것도 걱정 지우개의 마법인가? 그나저나 이제 걱정 지우개는 누구한테 가는 걸까? 다음 이야기가 벌써 궁금하고 기대돼요.